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부터해서 learn rxjs.io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많은 예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대략 한 50~60개 정도의 오퍼레이터들을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앞으로 우리가 CycleJS라든가 기타 리액티브 프레임워크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메뉴들, 그러니까 보면은 오퍼레이터 항목이 있고, 그리고 쭉 내려오면은 컨셉트 항목도 있고 리사이프 항목이 있고, 그죠? 리사이프와 컨셉트 이 세 가지이고, 오퍼레이터는 또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컨디셔널 오퍼레이터, 컴비네이션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어렵지 않고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그런 기초 지식으로 쉽게 살펴볼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여기에 그 난이도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무작위 이건 아니고, 그리고 좀 기능별로 범주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왜냐니까 요 컴바인 올의 어떤 예제가 테이크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의 사용법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하는 거 하니까 단순한 것부터 비교적 쉬운 것부터 정리를 해 나가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쭉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크입니다. 테이크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그너처 자체가 테이크 카운트, 그죠? 요 데이터 타입은 넘버입니다. 넘버이고 요 테이크 자체는 어버저버버를 리턴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제를 보죠. 밑에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예제를 보는 것이 제일 간단하겠죠. 요런 예제가 있습니다. 보면은 rx observable over 다음에 1, 2, 3, 4, 5 다음에 여기다가 take operator를 넣습니다. 그래서 return 되는 값은 observable이죠, 그죠? 그래서 example로 담고 요 녀석에 대해서 subscribe해서 이렇게 console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3돼 있죠? 그럴 때 run 해보면은 이렇게 다시 run 1, 2, 3 넣죠. 요 3이 요것이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run 하면은 1만 탁 튀어나오죠. 요게 take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림 중에서 원하는 수만큼만 딱 뽑아내는 것이 테이크입니다. 이번에는 볼까요? 테이크 이건 요것보다는 여기 낫겠군요. 이번에는 클리어해서 observable 해서 인터벌을 1초를 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테이크 5 되어 있습니다. 요 인터벌은 계속해서 이제 1초 간격으로 해서 숫자를 내놓는 것이 인터벌인데, 거기 중에서 5를 테이크 하겠다 그러면은 0, 1, 2, 3, 4 이렇게 다섯 개를 가진단 말이지. 그죠? 요게 테이크입니다. 여기 5가 아니라 2라고 하면은 0, 1만 넣겠죠. 0, 1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그죠? 원하는 것만큼 가지는 거. 요게 테이크 오퍼레이트입니다. 가장 단순한 거죠. 테이크 관련해서 예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이번에는 웹입니다. 웹에서 HTML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있고, CSS가 있고,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그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페이지를 릴로드 하죠. 이렇게 보면 Where audio click first? 어디에 클릭하고 싶습니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rx.observable from event document click. 많이 보던 거죠. take 1 되어 있습니다. 1. 그리고 클릭이고, 그죠? 1이고. 그런 다음에 do. 그래서 이것을 document get element by location display.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in HTML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처음에는 이제 where do you audio click first. 이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걸로 대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건 역시도 예제에 있는 겁니다. 예제 어디냐니까 밑에 있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예제, 두 번째 예제, 그리고 세 번째 예제 요 녀석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요 녀석이에요.
있나요? 여기. 여기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미 화면이 바뀌어버렸네요. 다시 리로드 하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이렇게 클릭한 곳에 X좌표와 그리고 Y좌표, 그죠? 이것을 표시해줍니다. 여기 있는 모습들을 좀 자세히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니까 이런 것도 HTML을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죠? 특히 이는 HTML을 어떻게 다루는지 getElementById. 해서 이는 HTML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 이런 문법들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클릭 이벤트 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테이크를 두 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로 하면은 그런 다음에 런 해보겠습니다. 런해서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두 번까지는 받아들이죠? 세 번째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죠? 이것을 만약에 3으로 하게 되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런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번째부터는 막히지가 않죠. 요게 요 내용입니다. 요 소스 코드를 봐두셔서 요 자꾸 보시다 보면은 익숙하게 될 거예요.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죠. 계속 보다 보면은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